게스트 신인 배우 한은수입니다. 게스트 그 조금만 에요? 처음 봤을 때 엄청 신기하고 너무 귀여웠습니다. 제가 조금 하찮은 애들을 좋아해서 뽀짝뽀짝한 애들을 이길 수 있을까? 팔씨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롱워커를 약간 주기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. 롱워커 여기까지 오는 때 부럽지가 않아. 장기하 가수님 부럽지가 않아. 비가 해서 가방을 놓고 발을 닦으러 갑니다. 이런 거 말하는 거 맞아요? 네. 아니요. 저 알람 5개씩 맞췄어요. 알람 소리 그 아이폰 경보음 삐비비비비비비 하나. 이미 이름 버킷리스트. 아, 있어요. 엄마 아빠 지갑 사드리는 커플 지갑 사드리는 거. 알아야만. 저는 생각보다 무섭지 않습니다. 많이 들어요. 웃을 때는 안 듣는데 이제 낯가리고 이래서 무표정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첫인상 어땠어? 이러고 물어보면 다 무섭게 생겼어. 최근 본 작품. 최근 작품은 아니고 제가 최근에 본 건데 뷰티 인사이드에서 한효주 선배님 역할을 되게 해보고 싶었습니다. 잔잔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. 2022년 모든 배우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더 많은 활동으로 많은 분들이 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베스트 신인 배우 한은수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으로 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